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예,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예, 매우 익숙한 분이 또 낚시를 오셨습니다. 자, 사당동 예, 인계동 돼지 껍데기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예, 우리의 고정 전문 모델이십니다. 자, 그러는 사이 옆에 예, 또 우리 구독자 분이십니다. 학꽁치를 한 마리 잡아 올리셨고요. 자, 오늘 낚시에 자, 제 먼저 편 영상에서는 고기가 예,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예, 지금은 예,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간대마다 이게 상황이 자꾸만 틀려서요. 예,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 예, 우리 인계동 사장님께서는 예, 카드 채비에다가 예, 지금 예, 카고를 예, 달고 바르셨는데 지금 예, 뭐가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뭐 물었습니다. 아, 예, 고등어 같습니다. 자, 예. 예,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예. 예, 카드 채비에 고등어가 좀 예,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예, 금방 낚시를 시작하셨는데 사장님 두 마리 잡으셨어요? 세 마리 잡으셨습니까? 예? 두 마리? 예. 잡아들 몇 마리 잡으시고 자월 네. 예. 정갱이 새끼 이런 것들은 방생을 했고요. 자, 금방 낚시를 시작하셨습니다. 예. 오시자마자 두 마리를 올리셨네요. 자, 방송 끝나는 부분에 예, 고등어를 예, 잡아 놓은 걸 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시 반쯤 됐을 것 같아요. 2시가 간주 시간인데 예, 파도가 예, 바다를 뒤집어 놓아서 그런지 얘네들 지금 물때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고기들이 물때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캐스팅 했는데 예, 바로 입질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자, 물었나요? 아, 빠졌습니다. 자, 우리 인계동에 사당동에 계시는 분들은요, 야, 돼지 껍데기에 콜라겐이 많으니까 예, 몸에 좋다고 합니다. 예, 많이들 드시면 예, 가셔서 가까운데 계시면 가셔서 예, 좀 예, 팔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학적인 예, 식품의 의학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콜라겐이 어디에 좋다고는 합니다. 돼지 껍데기에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예, 물었나요? 아, 예. 안 물었습니다. 예. 아, 물었네요. 정갱이가 물었네요. 자, 오늘도 예, 광복절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월요일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어제는 더 많은 분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자, 캐스팅 들어갔는데요, 페이트 예, 또 잡아갔습니다. 예, 잡아네요. 예, 알아서 떨어졌습니다. 자, 한 마리가 물었습니다. 또 어? 예, 전어가 올랐습니다. 아, 사이즈 좋습니다. 전어 사이즈 좋네요. 자, 제가 낚시의 기술을 아, 예,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역시 예,
저는 낚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떤 기술을 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술이 좋습니다. 자, 지금 세 마리째 올리고 있습니다. 자, 고기가 왔을 때 입질이 없으면요, 고기를 유혹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살짝, 살짝, 챔질을 해주셔야, 고기가 물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택은 고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낚시하시는 분이 지금, 뭐가 물어달라고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어를, 잡고 싶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고등어 두 마리에 지금 현재 전어 한 마리를, 잡으셨습니다. 아, 조금 있다가는, 학꽁치 낚시의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꽁치 잡으시는 채비도 갖고 오셨으니까. 자, 학꽁치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옆에서도 고기가 올라왔는데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가 올라왔습니다. 고등어 같기도 하고요. 좀 늘려볼까요? 예, 고등어 같습니다. 사장님 도와드릴까요? 일체? 아니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셔서 그냥 중어를 뜨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이즈가 좋습니다. 학꽁치 채비에 숭어가 물었습니다. 자, 대어가 물어줬습니다. 그 근처에 학꽁치가 학꽁치가 아니고 숭어가 물려 있으니까, 같이 돌아다니던 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힘이 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이거 영상을 이 숭어 잡는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좋아가지고 힘이 좋습니다. 굴치기가 아니고, 떴습니다. 뜰채 떴습니다. 아, 손맛,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안타깝네. 안타까운 일이. 자, 놓치셨습니다. 뜰채에 떴는데 튀어나와서 빠져버렸습니다. 자, 학꽁치가 물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옆에 사장님도 물었고요. 또 동시 패션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학꽁치 두 분이 동시 패션에다가 그 옆에 분은 뭘 잡은, 아닌가 보네요. 자, 두 분이 동시에. 방생했습니다. 예? 방생했습니다. 작아서 방생하셨답니다.
아, 자동방생? 꽤 크던데? 예. 그냥 떨어졌습니다. 예, 또 잡으면 됩니다. 자, 숭어가 많이 지나가고 있어서, 예. 굴치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네요. 여기 사장님은, 예, 뭡니까? 고등어를 잡으셨네요. 고등어가 또 한 마리 올라와 좋습니다. 자, 이거 고기가 다양하니까 이것저것 예, 욕심부리다가, 예, 이소 우아해처럼, 예, 예, 강아지가, 예, 빡따기를 물고 있다가, 예,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예, 그 욕심을 내다가 떨고 버린 그런 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노리다가. 남들은 이제 지금 고등어 막 잡아 올리고 있는데. 이것저것, 예, 이것저것 막 욕심 내다가 지금, 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가운데, 예, 남들은 학꽁치를 막 잡아 올리고 있습니다. 고등어 학꽁치. 자, 욕심 내지 않고, 예, 먹을 만큼만 잡으신답니다. 야, 여유를 갖고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자, 여기 학꽁치가 올라왔습니다. 예, 금방 한 마리를 놓치셨는데, 또 예, 한 마리가 올라 좋네요. 자, 옛말에 12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밥 굽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저것 예, 예,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예, 그냥 바다에 주는 만큼의 챙기는 게 예, 최고일 것 같습니다. 이것 했다 저것 했다 이러니까 이것도 못 잡고 저것도 못 잡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옆에 사장님 학꽁치 올리고 있습니다. 아, 예, 사이즈 좋네요. 나 후지랑에서 학꽁치 있잖아요. 장어만한 거 봤어요. 예, 참, 아니 그건 나는 잡진 못했고 그 옆으로 지나가더라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야, 이 장어만한 게 큰 놈이 아마 지나가는데, 예, 그게 샥 하무트라고. 자, 여담이었습니다. 여기 사장님도 뭘 올리는데요? 쬐는 모습이 고등어 같습니다. 아, 예,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이십니다. 고등어가 올라와 좋습니다. 아, 예, 또 올라오네요. 예, 예, 아유, 연속적으로 이제, 예, 이제 물의 방향이 바뀌었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2시가 간조 시간인데, 물 전부 빠진 시간인데, 예,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또, 예, 처음보다, 예, 좀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백도항을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요. 자, 고기 한 마리 올리는 모습을 보고 백도항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백도항 갔다 올 테니까 고기 많이 잡아 놓으십시오. 자,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하십시오. 자, 고기 한 마리만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요. 백도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가 떴다는, 예, 정보가 있어서 백도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가 오겠습니다. 갔다가 영상 한편 올리고 다시 여기 청호동으로 오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왔어. 학꽁치가 왔습니다. 아, 예. 이번엔 사이즈 좋네요. 아, 예, 사이즈 좋습니다.
자, 사이즈 좋은 학꽁치가 올라왔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